진짜 고마워. 조심스러웠던 마음 너라는 의미가 내겐 더. 개인적으로도 잠깐 참여했지만 애정이 큰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세트 촬영날 함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유중의 미를 같이 거둘 수 있어서 기쁘고 많이 영광입니다. 어른 상태인 정세 선배님이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누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노력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많이 배웠고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많이 사랑해줘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승재도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작품도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감사한 작품이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강은자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궁금해 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재밌게 잘 촬영을 했어요. 아름이가 많이 울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응원해 주셔서 마지막에 행복하게 촬영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주종태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봐주셔가지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연기했던 배우 선후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드라마에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 더운 여름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배우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시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아껴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6부 동안 괜찮은 병원 식구들이랑 되게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 많이 친해졌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촬영에 임했던 만큼 여운도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언제나 행복한 별이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작품 끝날 때마다 뭐 이렇게 힘든 시간들 때문에 뭐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애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아요. 또 떠나보내야 하니까. 사이코즈만 괜찮아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꿈꾼 것 같습니다. 두꺼운 동화책 한 권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애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코즈만 괜찮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힘들어서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붙잡고 싶은데 못 붙잡아서 약간 상사병에 걸린 느낌이에요. 재수도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좋은 곳이라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니고요. 행복하게 살 테니 여러분들 삶도 괜찮으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16부 최종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추운 날 만나서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의 끝이 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저희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글쎄 나는 우리 딸내미 두고 그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밤내기느라고 정신없이 16부가 흘러가 우리 줄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연기도 잘하고 여분의 예쁜 딸을 만나게 돼서 정말 참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선배님들이랑 16회까지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전 이렇게 해요. 같이 다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드디어 마지막 촬영 소감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5개월 동안
정말 울고 웃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다가 남에게도 상처를 주었다가 또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그 치유 과정 속에서 저 또한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이 현실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좀 더 힘내서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문강태우를 맡은 김수현. 예, 여기 친형 오정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예. 사실 저는 아직 좀 얼떨떨하고 끝난 지 실감도 전 안 나고 그냥 한 가지 딱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감독님도 작가님도 또 우리 촬영팀 조명팀 막 진행팀 막내들까지 다들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달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형은 소감 어떠세요? 이야 동문입니다. 예.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어가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 지금만 봐도 막 뭐가 막 오고 여기 한 장만 와도 뭐가 막 오고 막 그래서 하여튼 많이 채워가고 잘 놀라갑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를 비롯해서 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바로 저기에 예. 계십니다.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 자,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